선생님, 얼마큼 오셨어요? 일찍 오셨네요? 비미안요? 저기가 어디라고 오냐? 너 새로 일하는 데가 여기야? 좋네. 에이씨. 누구지? 당장 꺼지지 못해? 남자친구한테 꺼져가 뭐냐? 남자친구? 네가 왜내 남자친구야? 너내 앞에서 딴 년이야 뽀뽀하다 걸렸거든? 너도 남자 많았잖아. 근데 난한 번에 한 명씩만 만나. 너처럼 이 여자 저 여자 안 집적거려. 다시는 안 그럴게. 한 번만 봐주라. 됐어, 이미 끝났어. 나 애인 생겼어. 웃기지 마. 너 괜히 나 미워서 그러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? 좋았습니다. 왔어요? 죄송해요. 제가 좀 늦었죠. 누구? 저요. 이 사람 애인입니다. 정말이야? 이 남자 애인 맞아? 어? 에이, 보니까 아니네. 딱 봐도 네 스타일 아니구만. 완전 내 스타일이거든? 어떻게 증명해봐. 뭘? 이 남자가 네 애인이라는 거 증명해보라고. 야, 그걸 어떻게 증명을? 봐, 못하겠지? 갑자기 애인 행색하려니까. 됐습니까? 네? 이제 제인 앞에서 사라져 주시죠. 이 사람이 싫지 않습니까? 당신 이러는 것도 스토킹입니다. 뭐 하십니까? 안 가십니까? 네. 뭐야? 진짜야? 시원하네. 이제야 복수를 해줬네. 도대체 미미 씨는 왜 그런 이상한 남자를 골라서 만났습니까? 제가요, 남자 얼굴만 보거든요. 그게 문제입니다. 사람을 볼 땐 그 심성과 내면을 좀 보십시오.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. 왜 또 그러십니까? 저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. 선생님은 착하죠, 바르죠, 성실하죠, 따뜻하죠. 그리고 또 너무 순수하죠. 저요, 그렇게 순수한 사람 아니거든요. 하긴 의외의 매력도 있더라. 아니, 그 순간 어떻게 그렇게 깜찍한 생각을 하셨어요? 제가 뭘요? 이거요.